웬일이죠, 이 밤중에? 그렇게 늦은 밤도 아닌데. 어, 그래도 그렇지. 남남인 사이끼리 이렇게 막 와도 되는 겁니까? 아유, 우정우 씨는 아까 우리 집에 막 오지 않았어요? 나야 반찬통 돌려주러 간 거죠. 갔다가 난데없이 봉변만 당하고. 할아버지라니. 그 꼬마 안경 하나 맞추라고 해요. 네, 그러라고 합죠. 네, 네. 그 앞집에 그 멀대놈은 그렇게 남의 집에 버젓이 드나듭니까? 그 집 애엄마가 그걸 그냥 둬요? 그 집에 애엄마 없대요. 상처했나 봐요. 뭐? 그래서 그렇게 누님 하면서. 어머, 당신 지금 무슨 상상하는 거예요? 그 사람 제 학교 선배예요. 들었어, 나도. 들었으면서 뭐. 아들로 맞게 선배면 뭐 매진시지 말란 법 있나? 연상연하 커플도 수두룩하고. 어머, 당신 지금 어머 질투하는 거예요? 아, 질투는 무슨. 당신이 그 잘생긴 멀대놈이랑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어 봐.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남자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, 내 남편이다 바로 해명을 했어야지. 당신 지금 내 남편 아니에요. 뭐? 맨날 남남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래도 남편 노릇은 계속 하고 싶은가 보네. 그분 이제 앞집에 사니까 나 혼자 사는 거 뻔히 알 텐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럼 이혼한 것까지 얘기해요, 거기서? 왜 못해? 아, 그럼 당신이 하지 그랬어요? 자기가 먼저 민재야, 아빠 간다! 이래놓고서. 난 그래도 당신 마음 상했을까 봐 걱정돼서 왔는데. 누구 뭐 그냥 간 줄 알아요? 큰맘 먹고 당신 좋아하는 그 비싼 과자까지 사갔구만. 너! 그놈의 비싼 과자! 이제 와서 그거 사오면 뭐해요? 100개, 1000개 사오면 뭐하냐고! 이제 다 끝났는데. 그래, 끝났지. 아, 잘 된 거 아닌가? 아, 맞지? 그 잘생긴 멀대놈도 앞집으로 딱 이사오고. 잘해봐요, 정민재 씨. 아유, 하여간 대화가 안 돼, 어? 여기 온 내가 잘못했지, 진짜. 갈게요. 우정우 씨 진짜 노다. 몇천 년을 윤회해서 다시 만나도 똑같을 거야, 우리. 반찬. 아유, 이 바보 멍충이. 아유. 이 밖에 추울 텐데. 예. 뭔가